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데이터로 아주 훌륭한 보내셨는데, 김흥광 집사님이신데, 지금 탈북자 전체 연합회 그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간증이 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핵심적으로 딱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간증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제안을 했냐면, 10월 중순경까지 해서 여기 전남 남북도 탈북자들 그 안 나온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초청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탈북자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국회의원 있거든요. 그런 분들 모시고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공산주의 싸우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한, 만일 이번에 선거 졌으면 탈북자 뭐 3만 4천 다 도망가야 돼요. 우리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데, 다행히 해결됐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탈북자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들은 예수를 모르더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어려움 당했는가 하는 것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분들 초청 집회를 하고 그래요. 초청 집회. 근데 이제 우리 연합회 총회장이 좀 한 10분, 15분 유튜브를 띄워주면 이걸 녹화해가지고 저기다 나눠주고, 그래서 전화남북 탈북자들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좋겠죠. 컴퓨터 공학 박사예요. 북한에서도 여기서도 그러고, 지금 NK 지식인 연대 총, 그러니까 북한에 나온 사람들도 지식인들도 연대를 이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2004년에 북한의 그 독재 체제를 제가 단연 등지고 따뜻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찾아왔습니다. 18년째가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북에서 대학 교수로만 20년 있었기 때문에, 또 공학 쪽으로요. 그래 컴퓨터 공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북에서도 박사했지만은 남쪽에 와서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공학 박사를 이제 제가 취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제가 이제 바라던 하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있죠. 저는 세계적인 명사들 가운데서 이분의 이 이야기를 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 미국의 인권 해방의 정말 선구자이고 투사였던 마틴 루서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I have a dream 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님 뵐러 왔다가 지금 생각지 않게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목사님께 제 꿈을 좀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그 꿈이란 무엇이냐면요, 제 북에서 정말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과 졸규를 풀기 위한 그 꿈이고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바로 북한 동포와 인권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을 지금도 모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정말 남북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가면서 통일만 되면 우리는 세계 제1류의 국가가 된다는데 저걸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 그 꿈 때문에 제가 이제 남한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다양한 사회 현상과 이론들과 별의별 책들도 다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처하고 있는 그 본질,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과 태도,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거 어떻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 실체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제 많이 고민하던 중에 바로 안디옥교회 박용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작년 2월 26일 날에 광화문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그 흉악범으로 찍혀가지고 두 명이 북한에 강제 북송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500명의 탈북자들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강력한 그 억울함과 서름을 막 터칠 때, 아, 목사님께서 그 연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는 이렇게 잡혀, 북한에 잡혀서 강제 북송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북한이 해방되고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구원하길 바랍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통일이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물론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목사이지만은 그 마당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다른 이야기보다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있으신 광주 안디옥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께서 쓰신 책도 제가 모조리는 아니지만 세 권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읽으면서 말이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가 느껴졌어요. 야, 이분이 정말 이 북한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북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독재 체제하에서 꼬리 없는 짐승으로 그리고 인간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종교도 못 믿게 하고 종교자 하느님 예수님 이 말 한마디에 다 정치범 수행소에가 끌려가야 되는 저런 그 악기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김정은 즉 김씨 독재 체제를 두고서는 통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절절하게 거기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책에서요. 그게 막 안겨왔어요.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북한에다가 많이 퍼주고 돈 주고 그들이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들이 저 땡깡 부리면 좀 얼려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 하면서 논이다 끓이면서 세월을 보내야 되겠는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죽으며 바로 그런 평화가 정말 올 것인가.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사력,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단숨에 흡수 통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저번 두 달 7월 27일 날 전승 70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그 사람은 앞으로 남조선은 핵 보유국의 턱 밑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될 숙명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우리 남한 주민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들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핵 보유국 북한을 꺾고 흡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저절로 붕괴되기를 기다린다는데 북한은요 북의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어 나가도 평양 시민 500만 하고요 군대 120만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있고 핵만 있으면 자기 체제는 천세 만세 간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들 절대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뭐 독재 체제 하에서 뭐 한때는 박정권 때라든지 그 이후에 군부 통치 시기에 정말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막 선열을 뿌리면서 거리에서 우리는 싸우는데 같은 동족인데 북한은 왜 그런 걸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제가 찾아본 거는요 남북한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을 해방할 수 없는데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결국은 정말 그 사람들한테 광명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인권단 삶을 주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제 세 가지 앞에 말한 사람의 능력
의료는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되는 통일을 결국은 복음 통일로, 복음이 통일로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받았던 영감, 목사님이 그 저게 강화문에서 했었던 그 뜻깊은 연설, 그 연설 듣고 나서 사람들이 감동돼서 여자분들 포함해서 네 명이 삭발까지 하면서 연설 끝나서 삭발했습니다. 나 이거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영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의 동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이 신비한 뭔가 능력이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필요하셨던 모든 이 연설들, 설교들, 도서들,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것들 저희가 디지털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저는 마침 또 IT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술과 수법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 의식부터 깨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깃들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민주화 그 성공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목사님께 이제 제가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좌파우파 떠나서 대한민국의 뭐 국민의힘 민주당 떠나서 이 정말 북한을 갖다 감싸들고 북한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북한에 대해서 비굴하고 말도 안 되는 협상, 평화협상 이런 걸 가지고 북한하고 정말 이 직거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워서 많은 것들 희생하면서 싸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자들은 그 진가를 압니다. 저는 박영우 담임 목사님을 저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 저희 탈북자들 와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정말 이 탈북자들이 나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키고 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만방에 알려지도록 제가 모든 노력들을 조금이지만은 노력을 제가 기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훈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